자,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그 첫 시간 디지털 인문학의 이해라고 하는 수업으로 들어갈 텐데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두 가지 인격체가 돼가지고 이 수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수 분열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두 가지 인격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첫째, 여러분들 가운데 한 인격으로 하여금 이 수업에 대해서 집중하고 학생이 돼서 듣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인격체로는 그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걸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즉, 여러분들은 직접 이 강의 내용을 통해서 디지털 인문학을 배우는 학생과 동시에 그 배우는 학생인 자신과 가르치는 선생 두 사람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그리고 또 그 팀원들의 협조와 반응을 보면서, 이렇게 교육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이 점은 좋은 점이고, 이 점은 조금 미흡한데, 나라면 이것을 이런 방식으로 개선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진행을, 수업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점에서 저희도 제가 진행하는 수업을 이것을 꼭 여러분들한테 어떤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강의 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것을 학부생들을 위한 교육에 써먹을 수 있는 하나의 소재로 활용하시라고 그런 취지에서 몇 가지 팁을 같이 가져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는 여러분들은 학생으로서 배우는 데 도움을 받으시고, 어떤 거는 나한테는 별로 필요 없지만 이걸 내가 학생들을 교육할 때는 뭐 이런 방법도 좋겠다 하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특히 이제 후자에 관계된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디지털 인문학에 대한 이 강연을 하거나 수업을 시작할 때 그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 처음에 하나의 유튜브 영상을 학생들한테 들려줍니다.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들려드리겠습니다. 5분짜리 이 영상인데요. 이 5분짜리 영상을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그리고 보여주기에 앞서서 이 영상에서 무엇이 디지털인지 생각해보라고 하는 과제를 줍니다. 그리고 영상을 다 보여준 다음에 학생들한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합니다. 디지털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디지털 인문학이란 무엇인가를 학생들한테 알려주기 위한 그러한 도입인데요. 한번 이 방법이 유효할지 안 할지 직접 여러분들이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시죠. 않으신가요? 네. 네, 1월달 신년 음악회의 단골 메뉴죠. 네, 베토벤 합창 교향곡 9번 합창 4악장 주제분인데, 네. 뭐 이거 외에 뭐 여러 가지 영상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이 영상입니다. 여기에서 어떠한 디지털을 발견했는지 학생들한테 묻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대답을 좀 힘들어 하다가 이내 이 정답이 나옵니다. 딱
이 언어가 일치된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은 정답을 찾으셨나요? 네, 꼭 정답이 아니라 이 강사가 요구하는 답을 말하는 거겠죠. 네, 사실은 이 영상 속에 디지털적인 것은 없습니다. 작품도 뭐 190년 전, 200년 전에 작곡돼서 출연된 것이고 모든 악기들은 다 보존적인 악기들. 다만 여러분들 답을 들어야 되는 건데 실제로 써보실 때 학생들한테 답을 받으세요. 지금 시간 관계상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게 유튜브라고 하는 디지털 영상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보게 됐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디지털 네트워크성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학생들이 알기 때문에 거의 그 답을 이제 조금 지나면 나오게 됩니다. 맞죠? 그리고 좀 더 생각이 있는 학생들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저게 플래시몹. 말하자면은 이 디지털 환경에서 사람들한테 지금 하나의 이벤트의 형식이 플래시몹이다 하는 것까지 얘기를 하면은 그건 아주 우수한 클래스입니다. 네, 그리고 결국 이제 강사가 바라보는 관점을 얘기해야 되겠죠. 표면적으로 여기에 이 디지털 이 컨텐츠 속에 직접 디지털적인 것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 영상을 이 컨텐츠를 이 문화를 즐기는 우리의 환경이 디지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환경 속에서 이 컨텐츠가 향유되도록 처음부터 의도하고 기획하고 연출한 것. 그것이 디지털이라는 거죠. 베토벤의 9번 합창 교향곡 그 자체는 아날로그 시대의 유산이고 아주 보존적인 겁니다. 그거를 그대로 연주한 거를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다고 해서 이러한 흥미를 물론 볼 때도 또 가치가 있겠지만은 이 수치를 중요하게 학생들한테 부각을 시킵니다. 6,700만 건, 6,700, 95,698, 8이 방금 우리가 본 그 횟수의 카운트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 스페인에 있는 어느 지방도시에 있는 바르셀로나에 가까운 지방도시에 있는 그 사바델이라고 하는 은행이 창립 140주년을 맞아가지고 2012년에 그 창립 기념 이벤트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플래시몹을 이 흉내내가지고 시행한 거거든요. 평소 보기에는 플래시몹이지만은 실제적으로 아주 유명한 오케스트라가 다 리허설 거치고 다 짜고 건물 안에 숨어 있다가 골목에 숨어 있다가 마치 플래시몹인 것처럼 가장해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서로 반갑다는 듯이 악수도 하고 연주자들끼리 그렇게 연출해서 만들었습니다. 즉 디지털 환경에서 소통되고 즐겨질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 고전적인 아날로그를 다시 재탄생시켰다는 거죠. 자,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같은 맥락에서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줍니다. 디지털 인문학의 콘텐츠는 일차로 우리가 인류가 오랫동안 소중하게 생각하고 발전시켜온 인문학입니다. 그런데 그 인문학을 그냥 그대로 다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달라진 환경, 디지털 시대, 디지털 네이티브스라고 하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고객들, 이 달라진 환경에 맞춰서 인문학적 콘텐츠를 디지털 환경에서 소통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 관심을 끌고 좋아할 수 있는 콘텐츠로 재편성해서 디지털 환경에서 소통되고 향유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그것이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소통되고 향유되는 것, 그거는 꼭 오락적으로 사용한다는 의미만 아닙니다. 교육도, 연구도. 우리는 인문학자들이, 당대의 인문학자들이 내가 그렇게 인문학을 연구하니까 인문학은 이런 방법으로 연구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독단에 빠지기 쉽지만은 앞으로 몇 년만 지나면, 10년만 지나면, 20년만 지나면 지금 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들이 디지털 인문학자들이 되고 그들이 디지털 인문학을 끌어갈 거라고 하는 그 자명한 사실을 생각 안 할 수 없겠죠. 디지털 환경에 맞도록 디지털 환경에서 소통되도록 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오락적인 컨텐츠를 만든다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고 미래에 이루어질 인문학 교육, 인문학 연구 이것까지 다 포함하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할 겁니다. 첫째, 지금 이 연주자들이 했듯이 베토벤 9번 교향, 합창 교향곡을 그 고전적인 컨텐츠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소화시켜서 연주할 수 있는 그런 기량이 있어야 됩니다. 아마추어들이 유튜브 영상이라고 해서 아마추어들이 연주하는 거 그거 별로 좋아요 많이 못 얻습니다. 그냥 싫어요 가서 많을 수도 있겠죠. 그거는 전통적인 인문학적 유산을 우리가 충실히 수행하고 이해한다고 하는 걸 말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고객이 달라졌습니다. 디지털 환경에 이 고객이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진 것, 디지털 환경에 대한 이해, 두 번째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전적인 인문학적 콘텐츠를 바뀌어진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새롭게 재편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오늘 우리가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이름으로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들한테는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해서 기존의 인문학과는 전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통적인 인문학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때로는 그것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그렇지만 옛날 것을 그냥 옛날 것대로만 배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 디지털 시대의 바뀌어진 세상과 바뀌어진 고객이 있다고 하는 것, 바뀌어진 새로운 연구 주체들이 생겨나고 새로운 교육 대상이 부상했다고 하는 것을 같이, 그건 뭐 스스로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그런 새로운 세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강조할 필요도 없이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부분이죠. 세 번째, 이 두 가지 사이의 갭을 제거하는, 채워주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공감을 하게 되면은 아,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뭐겠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다음 과정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네, 이 강의 내용, 뭐 강의 목적 이런 거는 다 교재에 있는 부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자, 디지털 인문학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귀가 박히도록 이런 얘기 들어서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오늘 이 문장 자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고 지나겠습니다. 제 첫 줄에 쓴 날, 정보 기술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방식으로 수행하는 인문학 연구와 교육, 그리고 이와 관계된 창조적인 저작 활동. 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서 What is Digital Humanities? 하고 검색하시면 나오는 그러한 답안들이 대체적으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보편적인 정의라고 보셔도 되겠죠. 제가 조금 부연을 했습니다. 전통적인 인문학의 주제를 계승하면서 연구 방법 면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연구, 그리고 예전에는 가능하지 않았지만 컴퓨터를 사용함으로써 시도할 수 있게 된 새로운 성격의 인문학 연구를 포함합니다. 단순히 인문학의 연구 대상이 되는 자료를 디지털화하거나 연구 결과물을 디지털 형태로 가능하는 것보다는 정보 기술을 활용해서 보다 창조적인 인문학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디지털 매체를 통해 소통시킴으로써 보다 혁신적으로 인문 지식의 재생산을 촉진하는 노력. 다소 길지만 이렇게 이 정도의 의미가 같이 이해된다고, 함의로서 이해된다고 한다면 디지털 인문학에 대한 큰 오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데에는 다 역사가 있겠죠. 디지털 인문학의 역사를 일부의 사람들은 로베르토 부사를 효시로, 디지털 인문학의 효시로 부는데요. 저는 꼭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로베르토 부사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이탈리아의 예수의 신부였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 토마스 아퀴나스 컨퍼던스를 만들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의 모든 라틴어 저작들을 비롯한 중세 라틴어 저작을 전부 다 컴퓨터에 입력을 해가지고 이 단어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당시 세계 굴지의 그 컴퓨터 그 제조회사였던 IBM의 도움을 요청해서
IBM의 그 경영진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그 지원을 받아서 IBM 왓슨 연구소에서 이 일을 이제 독재했습니다. 그래서 그 저작물이 들어와가지고서 전부 그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이 돼서 이 컨퍼런스를 만들었는데요. 자, 그것이 분명히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예, 컴퓨터를 이 디지털 인문학 연구에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도움에 눈을 뜨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디지털 인문학이 발전하게 됐다고 하는 이것이 지금 현재 디지털 인문학의 하나의 히스토리의 그 상당히 영향력 있는 그러한 스토리입니다. 저는 조금 더 확장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인터넷과 월드와이드 웹의 역사가 디지털 인문학의 역사라고 확대해서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것이 인터넷의 환경 속에서 하이퍼텍스트가 가능하게 한 것을 말하는데요. 하이퍼텍스트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노력, 발상 자체가 인문학적인 사고, 인문학에서 하고자 한 것, 하는 것, 그 정신 속에서 그 정신이 그러한 기술의 혁신을 이뤘다고 얘기해도 과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한 부분들은 오늘 이 교재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디지털 인문학의 역사나 그 배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실 때는 그 정도로 확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디지털 인문학의 효시는 확실히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한국 역사를 가르치시던 에드워드 와그너 교수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로베르토 부사의 이 토마스 아퀴나스 콘커던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좀 그런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이제 그런 방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 때 그 에드워드 와그너 교수는 사실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의 문과 과거 급제자들의 명단을 전부 다 컴퓨터에 입력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래서 그거 가지고 조선시대의 엘리트들의 성격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 의해서 지배되던 조선사회를 규명하는 일을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북조문과 방목의 모든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시절부터 60년대부터 그 일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의 환경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의 상상을 좀 초월할 겁니다. 지금 이렇게 컴퓨터 모니터 보면서 입력하는 게 아니죠. 그 전산 시트지에다가 이렇게 그 체크를 하게 되게 되면은 그러면 그걸 키펀치실에 가가지고 키펀치 아가씨들이 펀치 카드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를 컴퓨터가 이 마크 위더비로 읽어드려가지고 우리 저 수능 볼 때 하는 그 방식입니다. 그게 굉장히 오래된 고전적인 방식인데 그래가지고 데이터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과 방목 급제자 그 거의 15,000명 가까이 되고 또 삼화 방목도 했는데 삼화 방목 급제자 4만 명이 넘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을 다 컴퓨터에 그런 방식으로 입력하기 위해서는 한자 한자 한자를 전부 다 이 숫자로 변환시켜가지고 그 숫자를 입력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 따따따따 이 모르스보로 전송하기 위해서 글자 대부분의 뭐 몇천자의 글자를 다 숫자로 외우고 있었는데 그 기준이 되는 그 전신 보책이 있었습니다. 보책 한 권을 이 와그너 교수가 어디서 입수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 문과방목, 사마방목에 나오는 한자들 그러니까 인명 한자만 원래 처리했어요. 나머지들은 지명 같은 것들은 전부 다 관직이라든가 이런 건 다 코드로 처리하고 그것들을 전부 다 숫자로 바꿔가지고 그 숫자를 이렇게 입력을 해서 2000산화를 시행했던 거죠. 그 숫자로 바꾸는 일은 주로 당시 하버드 대학의 비지팅 스칼라로 갔던 그 교수들의 부인들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신용화 교수의 부인이었습니다. 나중에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를 할 때 아 바로 자기가 그 일을 했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그분이 이 1982년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러한 일들을 어떻게 했는가, 내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고생을 했는가, 그거를 지금 다시 하라 그러면 과연 할 것인가, 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여기 계신 장원철 교수, 그리고
저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분이 그것을 그런 일들을 그렇게 했다고 하는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은 제가 그 뒤에 이러한 디지털 인문학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했지요. 자, 어쨌든 이러한 배경에서 정보기술의 환경에 급속한 진화와 더불어 그 활용 범위를 데이터베이스와 멀티미디어 그리고 대규모 원시 데이터로부터 전자적인 방법으로 의미 있는 사실을 찾는 데이터 마이닝, 그 결과를 그래픽으로 보여주는 시각화로 확대가 됐습니다. 이 디지털 인문학, 이러한 식의 초기 노력이 어떻게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확산됐는가 하는 부분은 우리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할 김바로 선생이 거기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고 여러분도 이제 강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좀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바로 선생이 그걸 주제로 강의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네. 네. 자, 디지털 인문학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지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문학 연구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인문학과는 조금 다르게 주제 이런 것을 달리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인문학에서 하지 못했던 일까지도 이제는 욕심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 여러 가지가 얘기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겁니다. 전통적인 인문학, 저는 뭐 잘 아시다시피 깊이는 몰라도 상당히 좀 스펙트럼이 넓지 않습니까? 인문학에서 한문 읽으시는 분들하고도 어느 정도 대화가 되고 그리고 완전히 이 정보기술 그 컴퓨터 쪽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프리토킹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쪽에 이쪽에서 이루어지는 일과 이쪽에서 이루어지는 일, 그 중간 영역에 속하는 일들을 비교해 볼 때 인문학은 많은 분들이 여전히 혼자 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공동연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음 공동연구 기획할 때 모여가지고 역할 분담하고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모여서 맞춰가지고 책으로 내는 게 그거를 공동연구라고 인문학에서는 얘기하는 경향이 좀 있지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혼자 하는 연구, 혼자 읽고 혼자 쓰고 하는 연구를 하다 보니까 혼자 할 수 있는 범위, 일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거 우리 장소가 연구원도 여기 오셨지만은 원장님은 아직 오늘 못 오시나요? 구문서를 가지고 연구를 해도 혼자 읽고 혼자 해석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연구의 주제와 성격을 결정하지 한 집안의 문서 전체, 그 집안과 다른 집안 내에서의 교류 그리고 국가적으로, 그 시대적으로 이것이 어떠한 역사적 사실을 입증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연구는 가질 못하죠. 혼자 하는 연구에서부터 더 나아가서 공동으로 하는 연구 그리고 모든 개별적인 연구가 공동의 성과로 결집되는 연구, 이것이 디지털 인문학이 연구 분야에서 줄 수 있는 가장 큰 기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인문 교육입니다. 그 디지털 인문학의 이 주류, 아직까지 세계 인문학 포럼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게 되게 되면은 이 부분을 그 디지털 인문학의 어떤 그 주제로 좀 강력하게 논의되는 그러한 경향은 아직 안 보입니다만은 이거는 사실은 교육학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지금 핫 이슈인 거죠. 디지털 네이티브스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 그때 디지털 네이티브스들에게 교육해야 될 모든 교육의 출발점으로서 교육시켜야 될 게 인문 교육인데 인문학자들은 쏙 빠지고 순전히 기술자들하고 교육학자들만 이 껍데기 방법론만 원하고 있는 게 사실은 이 분야의 현실적인 것 같기도 해요. 바로 이 주제, 디지털 네이티브스들에게 어떻게 인문 교육을 시킬 것인가. 이 부분을 인문학자들이 스스로 안 하고 이걸 그냥 컴퓨터 기술자들에게
정보과학자들과 그리고 교육 이론가들에게 맡겨놓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이건 바른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학생들에게 인문 지식을 가르치고 인문 교양을 증진시키는 게 연구재단 등재 논문 쓰는 것 이상으로 교수들의 중요한 롤이었다고 한다면 이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네이티브들에게 어떻게 인문 교육을 시킬 것인가, 그들의 인문적 교양을 증진시킬 것인가, 어떻게 인문학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중요한 과제로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자리에 오신 많은 분들이 이 두 번째까지는 아니고 내가 어떻게 다음부터 디지털 인문학을 좀 도입을 해서 내 연구에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관심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저희가 이번 교육에서 중점을 두는 것은 이 두 번째입니다. 학생들에게 어떻게 인문 지식을 전달할 것인가, 교육할 것인가. 세 번째, 인문 지식이 학계의 벽을 넘어서서 대중과 소통하고 창조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통로 개방, 이른바 인문학이 인문 콘텐츠, 문화 콘텐츠의 생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디지털 인문학, 저는 이미 그 인문학과 인문 콘텐츠학의 어떤 그 상생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 방법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문화 콘텐츠의 생산에 이 인문학이 기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디지털 인문학을 탐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는 이거는 사실 굉장히 한국적인 논문입니다. 한국에서만 있는 겁니다고 얘기해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문화 콘텐츠라고 하는 게 한국에서만 있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이 이 우리 인문 콘텐츠 학교 회원들하고 이런 논의를 하면서 아, 이건 우리 새로운 경쟁력일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이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외국에서는 이 부분이 그 어떤 공공인문학, 인문학이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것인가, 사회 속으로 들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디지털 인문학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 두 번째 하고 그거하고 연관지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 콘텐츠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인문학이 사람들의 삶 속에 자리하게 하고 거기서 의미를 갖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엔터테인먼트 이쪽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좀 더 넓게 공공인문학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생각하게 된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거는 인문학이 주제, 아재의로 하나라고 인식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지점에서 많은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지난 한 10년 동안 문화 콘텐츠 합의라고 하는 거를 하겠다고 논의해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왔거든요. 잘만 이 디지털 인문학과의 방향을 정립해가지고 이것을 찾아내면은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이 해외에서 그 디지털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의 연구 동향 속에서 그 무슨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게 되게 되면은 그 주로 1번에 집중되어 있고요. 2번은 조금 그 조짐이 좀 보이고 3번은 아직 없어요. 한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세계적으로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어리를 개발하고 그러한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디지털 인문학에 관한 잘못된 생각 이렇게 접근하는 게 오히려 좀 쉬울 때가 있습니다. 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아니다 라고 하는 거. 그런데 여기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아니다 라고 해서 걸러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들 다 디지털 인문학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제가 잘못된 생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디지털 인문학은 오직 이거다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디지털 인문학에 대한 올바른 접근을 지금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세계 디지털 인문학의 어떠한 그 이 연원을 보게 되게 되면 크게 그 두 가지 줄기가 현재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름으로 합쳐져서 논의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미국 이나 유럽의 경우에 하나는 이른바 LIS,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쪽에서 논의되던 것들이고요. 그래서 기존의 아날로그 형태의 지식 자원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그걸 저기 디지털 라이브러리로 구축해서 온라인으로 서비스되고 되는 거 그런 쪽에 이제 집중하는
부분이 이쪽 디지털 인문학 쪽에 이제 흡수되어 왔고요. 즉 옛날에 학생들이 디지털 인문학 어소시에이션에 어떻게 가입되어 오고 자기 학회 이름을 어떻게 바꿨는가를 보게 되게 되면 그 연원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한 그 분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산언어학이라든지 혹은 그 이 사회과학적인 통계적인 방법으로 인문학적 지식을 다루는 무슨 역사사회학이라든지 뭐 이런 쪽의 노력들이 이 그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한 이름으로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사실 거의 딴 세계에 삽니다. 그래가지고 서로들 이것만이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헤게모니 경쟁을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거기에서 밖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 도대체 디지털 인문학이 이거야 저거야 하는 이러한 좀 혼란과 오해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첫째, 우리나라에서 특히 디지털 인문학을 연구자료 디지털화, 연구결과 온라인 서비스로 북한에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 가운데? 인문학자 가운데. 이분들은 견고하게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해오던, 자기들이 해오던 그 영역 안의 일이고 똑같은 일이고 그 연구를 하기 위해서 자료 정리해서 갖다 바치는 거 내지는 자기들이 다 연구한 거 그거 온라인에 실어서 뿌리는 거 즉 사전 사후에 용역업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디지털이고 그리고 본령인 인문학 연구는 그냥 전통적인 방법으로 그대로 추진되는 거라고 하는 생각을 굳건하게 유지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거는 어떤 이론적으로 따지고 분석하고 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익숙한 영역의 일을 그대로 하고 싶어 하는 이러한 소망의 표시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 분명한 사실은 연구자료의 디지털화도 연구결과의 온라인 서비스도 디지털 인문학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그거는 폭기를 붙이면 폭붓이라든지 이 꼬리끝의 한 단면일 수 있지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하는 폭기리 전체를 설명하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디지털 인문학을 계량적 연구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디지털 인문학에는 분명히 계량적 연구 방법의 면도 있습니다.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지만은 그리고 계량적 연구 방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주장하는 그 권리 근거도 충분히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디지털 휴머니티즈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 이전에 보게 되면은 이 컴퓨테이셔널 휴머니티즈라든지 휴머니티즈 컴퓨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이 계량적 연구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하던 일들에서부터 그런 연구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이렇게 온 것인 면이 있거든요. 하지만 과거에 이 하던 그 계량적 연구 방법으로서의 이 컴퓨터는 사실은 지금 디지털 인문학이 추구하는 것하고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통적인 사회과학이나 인문학의 영역 안에서 옛날식의 그 연구 방법의 한 수단으로 계량적, 정량적 연구를 위해서 컴퓨터를 썼을 뿐이지 앞에서 얘기했듯이 인문 지식을 디지털 사회에서 사회화하고 그리고 인문 지식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이런 생각 거기 없어요. 없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고 계량적 연구 방법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디지털 인문학을 한정하고 다른 이름의 노력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그러한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하는 토끼리의 한 부분만을 정하면 짚으면서 이게 디지털 인문학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디지털 인문학은 그리고 또 한 가지 디지털 인문학에 대한 이거는 이것도 역시 이제 디지털 인문학을 안에 들어오기보다는 이제 밖에서 그 바라보는 사람들의 하나의 이 컴플레인인데요. 디지털 인문학을 한다는 사람들이 이중적 태도를 취한다고 비판을 많이 합니다. 하나는 디지털 인문학은 전통적인 인문학의 주제와 가치를 그대로 계승하는 거라고 얘기해서 마치 스스로 자신들이 전통적인 인문학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척하고 가까이 다가오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디지털 인문학은 전혀 새로운 학문이고 기존의 인문학이 새롭게 바뀌어져야 될 모습이고 혁신되어야 될 모습이다 이렇게 주장해서 마치 딴 동네에 있는 학문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너희들 정체가 뭐냐 이런 식의 이제 논의인 거죠. 하지만 그 두 가지는 사실 전적으로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디지털 인문학의 첫 걸음은 정보기술을 인문학 연구와 인문교육의 도구로 쓸 수 있는 능력, 즉 디지털 문식을 획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단계만 보고 인문학이냐? 라고 물어보면은 그렇다고 얘기하기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이거 없이는 그 다음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전통적인 인문학의 유산을 충실히 수용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그것을 계승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본 영상에서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을 그 자체를 충실히 이해하고 연주할 수 있는 기량을 갖추듯이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일천한 학문이고 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만 이 학문적 주제, 소재로 삼는다고 한다면 이건 학문도 뭣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실험적인 방법론일 뿐이고 정보과학자들이 하는 거하고 별로 다를 바도 없는 것이 되고요.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기술적인 방법론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적인 인문학의 유산에 눈 뜨고 그것을 계승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 인문학자들이 디지털 인문학을 해야 하는 것이지 이거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에게 맡길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러한 과정과 노력을 거쳐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될 것은 새로운 인문학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환경이 바뀌고 방법이 바뀌고 새로운 방법을 수용하게 됐는데 그런데 내용이 안 달라진다면 세상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기존의 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충실히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나의 이해가 깊어지고 그것을 응용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게 되게 되면은 그때 만들어질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전혀 새로운 여기서 말하는 새롭다고 하는 것은 사회에 좀 더 다가가고 시민들의 삶 속에 좀 더 깊숙이 뿌리를 내리는 그러한 인문학이 될 것입니다. 디지털 인문학을 배워서 그러면 뭐를 얻을 것인가? 첫째, 저는 뭐 새로운 연구 방법, 뭐 저기 이 어떤 이런 거 얘기하기 전에 첫째는 전통적인 인문 지식을 배우는 새로운 방법. 역사, 철학, 문학 이런 전통적인 지식을 옛날의 방법으로는 참 교육하기 힘들어요. 경험하시죠? 좀 더 디지털 네이티브스인 이 새로운 세대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이 좀 더 자발적으로 자기주도적으로 인문 지식을 탐구할 수 있게 하는 그것이 디지털 인문학의 첫 번째 기대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건 학생의 입장이고 이거는 디지털 원어민에게 인문학을 가르치는 교육 방법 같은 얘기입니다만 선생의 입장입니다. 선생님 입장에서는 옛날처럼 책 읽히고 칠판에 판성하고 하는 방법으로는 학생들이 졸고 강의실에 안 들어오는데 팀 프로젝트 구상하고 같이 참여하고 했더니 이제는 애들이 밤새워서 카톡으로 서로 토론하면서 뭔가를 해내요. 그 결과 얘네들한테 얘네들은 그런 기술적인 지식도 아니라 대상이 되는 인문학적 지식이 상당 수준 이렇게 고양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 세 번째, 연구자 입장에서는 미래의 인문학 연구자가 되기 위한 연구 능력. 우리 세대는 디지털 인문학적인 방법 그리고 그 연구 방법이 꼭 필수적인 것이 아니었지만 우리 차세대 연구자들이 이제 지금 그 연구자로 성장하시는 여러 젊은 참석자들에게 있어서는 디지털 인문학은 미래의 인문학자로서 경쟁력을 갖는 방법일 것입니다. 네 번째, 인문 지식의 문화적 향유를 촉진하는 문화 콘텐츠 기획 능력. 이건 아까 말씀드린 바인데요. 제가 사실은 학부생들 대상으로 하는 강의에서는 주로 그 수강생들이 문화 콘텐츠학 전공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학생들은 이거를 그대로 자신들의 문화 콘텐츠 기획 방법론으로 수용을 하고 대단히 만족해하고 이걸 가지고 이 디지털 인문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새롭게 영화 기획을 한다든지 이벤트 기획을 한다든지 컨텐츠 기획의 이 방법론으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기대와 만족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얘기, 디지털 환경에서 나의 인문학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 아마 많은 부분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나의 인문학은 자신의 관심사를 쫓아 자기 주도적으로 지식을 탐구하고 자기 관점에서 그 결과를 체계화하는 생활이라고 제가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그 대학에서 인문학을 가르치면서 나의 인문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기보다는 남의 인문학을 너무 강조하는 경향이 좀 있었지요. 도대체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한테는 이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는 이것이 그렇게 쓸데있는 논의가 아닌 듯이 보이는데 더러는 그거에 대해서 목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학생들에게 좀 더 그 재미있고 유용한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 자기가 다녀온 여행지에 거기에 어떠한 문화적인 컨텍스트가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것, 이런 것이 훨씬 자기에게 큰 관심사고 그 지식을 탐구하고 그것을 체계화할 수 있으면은 아주 흥미롭게 달려들 텐데 그거는 전부 다 막아두고 밖에서부터 요구되는 관심사를 얘기하는 것은 이 학생들에게 인문학에 대한 관심 자체를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대학에서 인문교육을 시킨다고 해가지고 그 가운데 도대체 몇 사람이 인문학자가 되겠습니까? 특히 학부 과정에서 오히려 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철학을 가르치는 이유는 그 학생들이 나가서 졸업하고 뭐를 하든 간에 그들이 좀 더 인문학적인 인문학에서 말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그것을 생활 속에서 구현해 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학에서 인문교육을 시행하는 목적일 텐데 그러면은 이 학생들이 자기의 삶 자체를 인문학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보양시키는 게 인문교육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뭐 긴 논의가 필요한 일이 아니겠죠. 디지털 인문학적인 방법으로 그러한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의 서재가 나의 아카이브고 여러분들 집이 여러분들 가족의 박물관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디지털 미국에서 그 몇몇 인문학자들이 주도가 돼가지고 좀 상당히 큰 반향을 일으킨 이 디지털 인문학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프랑스 학자들도 그 프랑스에서의 디지털 인문학 선언을 발표한 적이 있고요. 그 디지털 인문학 선언을 보게 되게 되면은 거기 큐레이션의 복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이 주장이 됩니다. 즉 직접적으로 어떤 생활 속의 현장의 실물과 그리고 학문적인 이 탐구 이것이 한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져야 될 텐데 전통적인 인문학이 그 중간에 이 선을 그어가지고 라이브러리와 뮤지엄을 이 학문의 영역에서 변방의 것으로 그렇게 취급해버렸는데 그것을 다시 복권시켜서 하나로 만들어가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창을 했습니다. 사실상 당연하죠. 더군다나 그것이 가능하고 또 그렇게 될 것이 요구되는 그런 환경은 바로 디지털 네트워크입니다. 학문적인 담론과
이 박물관 아카이브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실물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의가 이게 딴 세계에서 논의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하나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리터리 세상에서는. 자, 이러한 상황에서 나의 인문학, 생활 속의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관심 있는 주제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 나의 인문학, 생활 속의 인문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어떻게 하면 그 좀 더 우리가 공감을 찾아볼 수 있을까라고 제가 지난 주말에 좀 고민하다가 저희 집에 있는 저의 아카이브의 이 봉인을 제가 뜯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조금 보여드릴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여러분들은 모두 여러분들 집에 자신의 여러분들 가정의 아카이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캐비넷 속에 있는 파일함의 형태일 수도 있고 지하실에 있는 잡동사니 박스일 수도 있고 다락에 있는 오래된 장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모두 여러분들의 삶의 자취, 여러분들 가족의 역사를 담고 있는 아카이브입니다. 라는 이 말은 제 말이 아니고요. 미국 National Archive, 미국 국립 아카이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게 되면 거기에 What is Archive? 아카이브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설명 속에 그대로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말을 읽고 하도 감동적이어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의 아카이브를 여러분들한테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이런 게 여러 박스 있거든요. 그, 사실은 이제, 뭐 거기서 몇 가지 되는 대로 골라왔는데요. 성적들 다 기록되어 있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무척 사색적이며 고답적인 이렇게. 네. 그, 뭐 성적이 싹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네요. 제가 조금 좋은 걸로 골라올 거 그랬나? 네. 제 중학교 때 성적표입니다. 네, 제 고등학교 때 거. 그, 이건 중학교 때 시험을 보고 나면은 이 시험 성적 우수한 학생들 이렇게 뭐 저기 종합성적 30위까지 과목별 5등까지 이 등사로 프린트해가지고 벽에 한 달 동안 붙여뒀는데 그 여기에 제가 좋은 성적을 낸 걸로 기록이 돼서 그거를 한 달이 지난 후에 제가 보관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40년째 보관하고 있네요. 네. 초등학교 때 이 보니까 체력이 약하다고 그렇게 적혀있네요. 저희 어머니가 그걸 걱정하셔가지고 저를, 저하고 제 동생을 YMCA 어린이 체능교실에 보냈습니다. 거기 수료증입니다. 고등학교 때 예비고사를 앞두고 저희 모의고사, 전국적으로 그 모의고사를 많이 봤죠. 네, 그때 나온 이 전산 성적표. 네, 이런 것들. 자, 제가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들어갈 때 그 연합고사의 수험표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고 안경입니다. 그 당시에는 체육 시간에 공만 날아오게 되면은 이게 태가 똑똑 부러져가지고. 그때마다 이 안경테를 바꾸는 게 참 경제적으로 부담이 돼서 제가 여기다 드릴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철사로 엮어서 그 쓰고 다녔습니다. 고분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안경이네요. 네,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무슨 반장 이런 걸 하게 되면 학교에서 보직교수 임명장 주듯이 이런 임명장을 줬는데 네,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 회장 뭐 그런 거 있네요. 아, 네. 장난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 이 매치박스, 이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모형 자동차 제조회사의 제품인데,
제가 1983년 한국학중앙연구원 대학원 학생으로 그 해외 연수, 학교에서 보내준 해외 연수를 가서 영국에 가서 기념품으로 사온 겁니다. 한 10개쯤 사왔는데 이 집을 찾아오는 애들이 다 하나씩 가져가고 요거 하나는 제가 그래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로부터 딱 30년 후에 2013년에 제가 이제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교수가 돼서 학생들을 이끌고 그 답사 인솔교수로 그 외국에 나가서 태국에서 사온 이 태국 뚝뚝이라고 하나? 네. 네, 30년의 저의 그 인생을 보여주는 그대의 부류의 장난감입니다. 아, 뭐 이것도 있네요. 그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그때 입수해서 이거 라이카 CL이라고 라이카 카메라 가운데에서는 가장 이 작고 좀 보급 목적으로 나온 그런 카메라인데 이거를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일본에서 온 신문 기자가 자기가 가져온 카메라를 두고 우리 집에 있던 미놀타 카메라를 자기가 가져가서 수리해서 쓰겠노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바꿔 가지고 가서 이게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그 후로 그 다른 뭐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기까지 이 나의 모든 기록을 시각적인 기록을 함께 했던 카메라고요. 지금은 이 저희 딸이 이걸 인수를 했습니다. 네, 작동 잘 됩니다. 그리고 그 40mm 렌즈를 쓰는데 특별한 이런 화각으로 인식 갖고 있죠. 자, 제가 디지털 프로덕트를 내는데 오랫동안 종사해 왔다고 하는 것을 잘 아시겠죠. 그 이것이 그 제가 20대부터 지금까지 아니 그 이제 스마트폰을 쓰면서 수첩이 제 인생에서 사라지기 전까지 저의 그 가슴 포켓에는 항상 요 사이즈의 수첩이 늘 들어 있었고 거기에 모든 연락처들과 메모 사항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 한 3년마다 이 수첩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때마다 내 인생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라졌고 저는 그 컴퓨터를 일찍 썼기 때문에 주소록을 컴퓨터로 출력해서 오려서 붙여 갖고 다녔는데 그 수첩을 한번 바꿀 때마다 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 사람들을 빼내고 그리고 메모로 기록한 그 사람들을 새로 또 그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흘러간 사람들의 자취를 전부 다 이 수첩을 통해서 볼 수가 네, 있습니다. 자, 초등학교 때 제가 달고 다니던 명찰이네요. 어린이 방송국이라고 되어 있고 아나운서 실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목소리가 좀 괜찮았나. 네, 그리고 쭉 그때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 쓰던 그런 명찰들 우리 7080 세대는 가슴에 뭐 이런 거 자주 붙이고 다녔죠. 학교에서 지시하면 그 표호를 적은 이거를 붙이고 다녔습니다. 요거는 제가 노무현 대통령 서거했을 때 만들어서 붙이고 다니던 그 조이 리본이고요. 그 밖에 제 각가지 예전 직장의 그런 신분증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증 때 붙였던 사진들 그런 것들을 그냥 여기 남겨놨습니다. 자, 저하고 집사람이 이 결혼 전에 서로 잠시 이 지방에 제가 지방에 내려가 떨어졌을 때 주고받은 연애 편지입니다. 네, 지금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네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합도호흡단 문예부 차장으로 임명을 받았다는 임명장인데 이거는 이 역할은 바로 문학의 밤 행사를 주관하는 그 역할이었습니다. 문학의 밤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야말로 그 당시 이 까만 교복 입고 머리 빡빡 깎고 다니던 시절에 그 학생들이 이 기획해서 운영하는 유일한 문화 행사였는데 그 문학의 밤을 제가 주관을 했었고 그때 이 말하자면 프로시딩입니다. 그 발표한 학생들의 글들이 쭉 제 글을 포함해서 포함이 있는데 보니까 절반이 타교생 여학생들이네요. 어떻게 소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발표한 저의 글
여학생을 만나려고 하는 행사. 그렇지. 그게 중요하지. 대학생들이 그 축제 때 여대 가고 뭐 그러듯이 그 당시에 네 이게 그때 기념물로 제작한 대놓고 제가 발표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때 여기 프로젝터용 발견한 사람은 꼭 김현에게 전해줄 것이라고 그때 적었는데 제가 프로그램 운영할 때 이 집에 있던 환등기를 가져와가지고 영상을 벽에다가 쏘는 당시로서는 최첨단의 연출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어디서 무슨 장면을 보일 것인가 그걸 전부 다 적어놓은 시나리오네요. 자 이제 조금 이제 BBC에 가까운 쪽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그 조선왕조 실록 신기록입니다. 제가 1995년에 그때 첫 번째 패키지의 모습이고요. 그 바깥 패키지를 제가 도전하고 잊지 못한 게 아쉬운데 그때 바깥 전체 이 홍보 브로셔에 썼던 원판 사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전문 사진사를 데려다가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뒤로 이 패키지들이 이제 바뀌어 왔는데 그것들 그래도 한 번씩은 제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게 수십 개가 되는데 몇 가지만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문화유적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는 문화재를 배웁시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무형 문화재를 담은 CD롬이고 이거를 요 상자 패키지 안에 담아가지고 처음으로 출시를 했었습니다. 이게 1993년도의 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나온 그 CD롬 전자 전화번호입니다. 그때까지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나오던 거를 제가 걔를 죽였죠. 요거를 내가지고 그 오랫동안 이 당시 정부통신부 한국통신 그리고 전화번호부 주식회사를 설득해서 그 사람들 데이터를 가지고 먼저 이 DB를 만들어서 하는데요. 엑스포 박람회 공식 보고서, 정부의 어떤 행사 결과 보고 행사 보고서가 그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나온 것은 최초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대한민국 최초입니다. 제가 그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초의 이 우리나라 국립중앙도서관의 모든 당시로서의 한 60만 권에 해당됐던 도서 목록이 전부 다 이 디지털 버전으로 CD롬으로 퍼블리싱 됐습니다. 1995년의 일입니다. 향토문화전자대전이라고 해서 각 지방마다 그 지방문화지를 디지털로 간행을 하고 있죠. 그거의 표시입니다. 과천 향토사. 과천 향토지의 모습을 전부 다 그대로 디지털로 담았고 네, 이런 CD롬들은 곧 그 뒤로 1, 2년 지나서 혹은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면서 이것이 모두 다 인터넷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좋은 점도 있는데 억세스하기 쉽고 굳이 이런 미디어를 구입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데 그 사이트 없어지고 메뉴 바뀌게 되게 되면 흔적도 없어서 증거가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지금 그 증거는 이렇게 CD롬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터넷 시대에도 계속 오프라인에 연연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그 증거를 남기고 싶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문화재를 배웁시다에 이어서 이 대한 문화재 청의의 그 수주를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유적의 총 목록을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었고 이것이 오늘날 지금 인터넷에서 제공되고 있는 모든 한국의 문화유산에 대한 정보 서비스의 베이스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국가지정문화재뿐 아니라 당시 지정됐던 모든 지방문화재까지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저기 김사연 씨가 바로 이러한 문화유적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이번에 아주 좋은 논문을 썼습니다. 자, 이 민족문화대백과사전이라고 한국 각 중앙연구원에서 나온 그 오프라인 백과사전을 이거를 그 당시 저는 우리 제가 이 연구원 졸업생이긴 했지만 연구원에 있지는 않았는데 안에 있는 사람들 설득해가지고 그걸 전부 다 이 시범적인 CD롬으로 이건 공식적으로 가능된 것이 아니라 그 말하자면은 이 백과사전 데이터를 전부 디지털로 옮긴 최초의 버전입니다. 여기는 그냥 그 웜이라고 해가지고 이 프레싱 하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 속에서 찍어낸 요즘 다 그런 거 쓰죠. 이 저장 미디어로 쓰는 웜인데 이걸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민족문화 백과사전이 지금 전부 온라인을 통해서 서비스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여기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블로그에서 볼 수 있는 각가지 문화 답사기 이런 컨텐츠들 그거의 소스가 전부 여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민족문화대백과사전이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그 저쪽에 물론 많은 부분이 뭐 다른 이 뒤에 나온 그 브리테니카 백과 같은 데도 이제 카피가 됐습니다만은 급속하게 이 컨텐츠를 확산시킨 건 네이버에서 네이버 지식인 이런 걸 하면서 각가지 문화재, 문화유산에 대한 정보를 사람들이 올리는데 그걸 막 장려했거든요. 뒤로 보이지 않게 좀 회의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대거 이거를 이제 베껴다가 그런 문화재 관련 부분, 전통문화 관련 컨텐츠를 만들었죠. 네이버에서 직접 그 일을 자기들이 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 저작권 문제가 걸리지만은 이거는 전부 다 개별, 개인 네티즌들이 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피해갈 수 있었고 전 결과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지식이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지금 이거 다 만들어지고 보니까 굉장히 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부분을 지금 저희 연구실에 있는 1993년도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전산조판 데이터 코드 변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보고서라고 하는 이 기록을 보게 되게 되면은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그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그나마 이런 디지털 데이터로 민족문화대백과사전이 전환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그러한 저작물들을 전자출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사식기로 출판을 했는데 그때 쓴 것이 일본에서 도입된 샤켄이라고 하는 그 전산조판기였거든요. 그 당시까지 대부분 다 활판조판이 있던 시절에 그런데 그 샤켄 전산조판기는 이 글자의 코드 순서가 가나다 순인도 아니고 일본 글자의 사이사이에다가 이 한글을 쓸 수 있도록 한 것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전산 데이터로서의 이 장점이 전혀 없는 그런 데이터였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그것이 거의 레코드판 크기의 8인치 플로피에 담겨 있어서 그 8인치 플로피 디스크 자그만치 2372장 레코드판 2372장이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짐작하시죠? 몇 박스의 이 디스크를 당시 서울신문사 지하창고에서부터 실어내가지고 그거를 한 달 걸려서 전부 5인치 플로피 디스크로 5인치 플로피 디스크도 안 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거의 50대 이전에는 보시기 힘들으실 텐데 거기에다가 옮겨가지고 그것을 컴퓨터에서 데이터 처리해가지고 이 부분으로 만들어낸 그 네, 역사 책과 그 실물 자료입니다. 자, 1995년에 조선왕조실록이라고 하는 이시드럼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걸 국내에서 이제 보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해외 학계에 제가 소개를 하기 위해서 그 1997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열렸던 제18차 악세 Association for Korean Studies in Europe이라고 하는 유럽 한국학회죠. 원래 이 한국학회는 동유럽 학자들하고 서유럽 학자들이 남북은 싸우지만 우리는 유럽에서는 뭐 자유롭게 한국에 대한 논의를 하자 그래서 만들어진 학회인데 거기에서 이거를 지금 발표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제가 스톡홀름에 가서 이 조선왕조실록에 대한 소개를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그 이 조선왕조실록에 처음 등장하는 한국에 처음 들어온 코끼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많은 그 참석자들 모두의 아주 경탄의 박수를 받았는데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그때의 그것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코끼리 이야기를 영작한 원고입니다. 그리고 그때 탄 비행기가 브리티시 에어였는데 저희 그 사장님이 서울시스템 회장이 이 브리티시 에어 사장하고 좀 아는 사이여서 제 자리를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타본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입니다. 자, 학회에서 그 발표를 마치고 그 스웨덴의 이 감나스탄이라고 하는 스톡홀름의 이 뒷거리를 제가 배회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디에선가 들려오는 그 피 소리를 듣고 거기에 들어갔더니
악기점이었어요. 그 악기점에서 제가 이 까나귀 두 마리를 샀습니다. 혹시 저희 학생 중에 저희 집에 와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그 벽에 이것이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셨을 텐데 악기입니다. 오카리나 알렉사라고 하는 이름의 악기인데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 루마니아에서 스웨덴으로 이렇게 당시 동유럽에서 탈출해 나와가지고 스웨덴에 정착한 사람이었는데 전직은 전기기술자였다고 합니다. 그 전기기술자가 스웨덴에 와서 있는데 러시아에서부터 온 악기 제조공을 스웨덴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이 악기 제조법을 배워가지고 5년 동안 이 악기 장인으로 살았고 스웨덴 감나스탄 거리에 자기 공방을 열고 여기서 이런 악기들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만든 여러 가지 작품 중에서 자기가 가장 아낀다고 하는 이 두 마리 소프라노와 알토 오카리나를 거기서 샀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일하는 이 공방을 보면서 아, 내 작업실이 내 미래의 작업실이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국을 들렸는데 그 영국 런던에 이 옥스퍼드 스트리트를 쭉 따라가지고 그 도시 끝쯤에 있는 악기점을 제가 이 전화번호 디렉터리를 통해 가지고서 그 위치를 알아서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그 악기점은 그냥 이 플루트를 류를 전문적으로 파는 그런 악기점이었는데 그 지하 베이스먼트에 이 망가진 고악기들을 수백 개를 갖다 놓고 그걸 팔고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한 3시간쯤 모든 악기를 만지작 거리고 거리다가 이 세 개의 악기를 거기서 샀습니다. 네, 시조이 소프라노 플루트 아, 그리고 이건 좀 짧죠. 지조의 밴드 플루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 주로 이 목적은 군악대가 행진할 때 이건 긴 거는 좀 불편하니까 이 짧은 거 가지고 써 이렇게 부는 것이고요. 네, 이것도 일종의 이제 밴드 플루트인데 이것도 주로 이제 군악대 의장용으로 많이 쓰던 이 세 개의 악기를 골랐습니다. 자, 이 세 개를 고른 이유는 사실은 음역이 다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제가 관심을 갖던 전통 대금, 중금, 소금과의 음역대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을 골랐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저는 돌아와서 악기를 만드는 걸 시도를 했습니다. 얘네들을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이 음역대를 맞춰서 1999년에 제가 이 대전에 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이 정보시스템 부장으로 내려가면서 가족들하고 좀 멀어져서 이 주말부부를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 악기를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만든 이 대나무 이 주간 악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그것이 익숙해지자 아예 이렇게 제품으로 만들어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팔기도 했습니다. 한동안 여기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오면서 한동안 좀 뜸하기도 했습니다만은 다시 적극적으로 그러한 일을 시작을 해서 이게 요즘 제가 만들고 있는 그 악기입니다. 대금, 중금, 소금 세 종의 3종 세트인데요. 이것이 대금, 그리고 얘가 중금, 얘가 소금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것의 모든 음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물론 제가 이 악기 제조에 대한 많은 책도 사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습니다만은 이 악기의 실질적인 제작 모델은 요 세 개의 악기죠. 거의 말하자면 음정을 정확히
해주는 거는 요 취부에서부터 직원까지 거리인데 얘네들이 그 모델이 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시작을 해서 이 대나무의 특성에 맞는 그런 악기로 발전하게 됐고 그리고 저한테 그러한 이런 정보 컴퓨터 기술자에서 악기 장인으로의 또 하나의 커리어를 갖게 만든 그 사람은 루마니아의 전기 기술자 이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를 만나서 받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인생의 멘토로서의 하나의 이 유산이 이 두 마리의 까마귀들이었고 그리고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준 것이 악세 컨퍼런스였고 그리고 저를 제가 거기에서 그런 발표를 하게 된 계기를 만들어준 것이 바로 이 조승남거실로 CD-ROM이었습니다. 이 한국학중앙연구원을 석사과정을 마치고 졸업식 때 입은 현재 지금도 우리 졸업생들이 입는 그 가운을 입고 찍은 기념사진인데 이 가운이 누가 디자인했고 석주선 박사가 디자인하셨어요. 우리나라 복식. 그리고 어떠한 개념을 담아서 왜 이렇게 디자인했는지 하는 거를 그때 이 1985년에 이 가운이 처음 저기 만들어졌을 때 이 경향신문 기사로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그 스트랩을 제가 담아뒀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의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전대요. 그때 쓰고 있었던 사진 안경입니다. 자, 뭐가 무지무지 많네요. 제가 이 고등학교 때 입시를 위해서 이 준비해서 만든 이러한 노트들. 어렸을 때 제가 꼬마 때 그때 저의 모습이 아니라 그 시절에 1960년대 초에 그 남녀의 아주 전형적인 도시 남녀의 의상을 보여주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 네,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 저희 이런 이 보따리와 함께 저희 집에는 아직 전혀 정리되지 이것도 물론 이제 전혀 정리되지 않은 거라 생각됩니다만 저희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 어머니의 유품으로 남은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이제 아직은 생존해 계십니다만은 그게 또 한 열 박스쯤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딸의 물건이긴 합니다만 아들 딸도 그런 것을 내가 보관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그런 게 한쪽 몇 박스가 있죠. 그건 이제 본인들이 이제 알아서 해야 될 일입니다만은. 자,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은 뭐 그 이런 상태로 다 있습니다만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저의 히스토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그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드리니까 제가 좀 예외적인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은 이런 것은 그냥 의도적으로 보이고 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살다 보니까 그게 다 주변에 쌓여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모아왔을 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학생들한테 알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것들을 그냥 이것에서부터 이것들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시공의 히스토리를 잡아넣게 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나의 인문학이 되는 것이고 우리 가족의 인문학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사회와 국가, 민족에 대한 이야기로 나의 관심의 범위를 넓혀갈 때 그때 효과적인 인문학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고요. 또 사실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제가 그 장소가 공문서들을 오늘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이게 전부 다 조선시대 선비들의 나의 인문학의 자취들이라는 거죠. 자기 가족의 이야기, 자기 생활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기록해서 남긴 것들이 그게 오늘 우리가 연구 대상으로 삼는 공문서인데 그들이 만든 나의 인문학을 우리가 이렇게 연구하면서
우리는 그들의 인문학만 하지 왜 우리의 나의 인문학을 안 하고 그 나의 인문학을 하는 방법을 안 가르치는지는 한 번쯤은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 거, 이런 걸 모으기는 쉬워도 이걸 가지고 이걸 소재로 해서 나의 인문학을 전개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이렇게 많이 보여주지만 도대체 저 사람 저거 언제 정리하려고 그래? 하는 이러한 좀 심란한 생각이 분명히 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에 이게 문제가 좀 달라집니다. 2015년 12월 30일에 저와 저희 아내 그리고 그 제 아들과 작년에 결혼한 며느리 이렇게 네 사람이 서울에서부터 상해로 가족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상해에서부터 출발해서 항저우로 가서 거기서 서울을 구경을 했고 그 다음 날은 다시 상해로 돌아와서 상해 시내의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주가각이라든지 뭐 이런 데도 가고 그리고 동방명주라고 하는 타워에도 올라가고 그래서 상해 구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2일 날에는 다시 상하이에서 상해 박물관을 보고 그리고 오후에 부동국제공항을 출발해가지고 인천공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1일날 밤에 제가 상해 시내 구경을 마치고 그로부터 좀 떨어져 있는 호텔까지 돌아오는 길에 예상보다 이거 시간이 너무 걸려가지고 웬일인가 하고 지금 이 구글 로케이션 프로그램을 봤더니 이게 차가 이렇게 가면 될 걸 얘가 이상하게 이렇게 도는 거였습니다. 그 관광에서 운전수가 이 길을 잘 몰라가지고 상해 출시를 좀 지역이 아닌가 봐요. 잘못 들어가지고서 길을 빠졌는데 이게 내비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서 그냥 이 표지판 보고 돌아가는 길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본 모양이에요. 차를 제가 옆에서 길을 알려줄 걸. 그래가지고서 거의 한 시간쯤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 구글 로케이션 시스템을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알아가지고 집사람한테 아 우리가 지금 운전수가 길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돌아갔다고 얘기를 하니까 집사람이 또 이제 정의감에 넘쳐가지고 운전 저기 안내원에게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안내원이 네, 정중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사람에 의하면 그때부터 그 가이드가 집사람을 미워했대요. 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은 제가 기록을 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핸드폰을 켜놓고 있었을 뿐이고 그리고 이것이 모두 내 핸드폰에 GPS가 달려있고 그리고 끊임없이 이것이 이 핸드폰의 안드로이드가 구글사의 서버하고 교신을 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서 몇 분 몇 초 머물다가 어디로 갔는지 그야말로 골목길에서 대회하는 것까지 전부 다 이 디지털로 기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 구글 maps.google.com/location history라고 치고 저기를 들어가시게 되게 되면 지금 저거를 그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걸로 저걸 스위칭한 모양인데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의 구글 아이디를 묻고 구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주게 되게 되면은 자기가 일생을 어떻게 어디서 뭘 하면서 지냈는지 저게 다 기록이 됩니다. 바로 이러한 디지털 환경에서 자기가 조금만 신경을 쓰게 되게 되면은 자신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거기에서 무엇이 이루어졌고 무엇이 아쉬운지를 다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 환경 속에 다 축적해 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디지털 인문학적인 방법을 쓰게 되게 되면 그것을 훨씬 더 체계적으로 지식의 소스로 만들 수 있고 그러면 그건 개인의 나의 인문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후에 혹은 100년 후에 학자들이 21세기 이 시대의 사람들의 삶을 조망할 때 어렵고
쉽게 요즘에 하듯이 뭐 그 후손들 만나서 인터뷰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디지털 환경에 남아 있는 이 모든 나의 인문학의 서치들을 가지고 역사를 할 수 있고 사회사를 기술할 수 있게 되겠죠. 디지털 시대에는 인문학이 이러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것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네, 우리 시대는 이미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몇 년 전에 그 디지털 인문학을 우리나라에 소개하는 그 글을 쓰면서 제가 이렇게 쓴 부분이 있습니다.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디지털 인문학은 모든 인문학이 새롭게 갈아입어야 할 옷과 같은 것이다. 디지털이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인문학은 더 이상 현대의 학문이라고 할 수 없다. 적어도 우리 다음 세대 인문학자들은 모두 디지털 인문학자인 것이다. 우리가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게 된 일은 디지털로 표현하고 디지털로 소통하는 이 시대에 인문 지식이 더욱 의미 있게 사고되고 가치 있게 활용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2월 달에 한림대학교에서 그 디지털 인문학 센터, 디지털 인문학 연구소를 오픈하면서 또 관계자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집담회를 개최하고 저를 그 주제 발표자로 초청을 했습니다. 가서 제가 디지털 인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물론.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오셔서 디지털 인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 이 디지털 인문학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굉장히 격론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얘기들을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그것이 다 해소됐다는 겁니다. 그때 디지털 인문학이 옳으니 그르니 맞느니 틀리느니 하는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것이 해소됐다고 하는 것은 맞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맞느니 틀리느니 하는 얘기가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로 디지털 인문학을 한마디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실천입니다. 디지털 인문학은 이론이 아니라 직접 디지털 인문학을 디지털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거는 디지털적인 방법을 가지고 인문학을 어떻게 특별히 새롭게 연구하는 것이라기보다도 이미 디지털화되어버린, 디지털화되어가고 있는 이 세상 안에서 인문학을 하는 것입니다. 네. 네, 여기까지가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디지털 인문학을 그렇다면 그 어떠한 방법으로 뭘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제가 다른 발표라든지 강연을 통해서 여러 번 얘기한 것 때문에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습니다만, 간단한 예시를 들어서 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그 영국에서 하는 연구고, 제가 여러 가지 디지털 인문학 연구 사례 중에서 제일 좋아합니다. 런던 라이브즈라고 하는 연구인데요. 그 제가 좋아하는 이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그 내용부터 말씀드리면, 런던 라이브스는 이 18세기 런던의 하층민들, 예를 들어서 올리버 트위스트 같은 그런 소설에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사실로서 보여주는,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이 행해진 연구인데, 그 연구 결과물 하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커네이라고 하는 그 어린 소년이 아주 어렸을 적에 고아원에 보내졌고요. 그 고아원에서는 얘를 보육하기 위해서 힐이라고 하는 아줌마를 고용해가지고 주급 얼마를 주고 보육을 맡겼습니다. 얘가 어느 정도 커가지고 뭔가 이제 자기 밥벌이를 할 수 있게 되자 구빈원, 이런 어린애들 모아놓고 일시키고 그리고 먹을 것과 잘 곳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시설로 들어가서 걸레 만드는 일을 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되자 당시 영국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런던 시의 시책에 따라 가지고 전부 런던 밖에 지방으로 이제 소개시켰는데, 그것을 위해서
마킹이라고 하는 지방에서는 어부의 도제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스터인 모리스라고 하는 마스터와 함께 계약을 맺어가지고 마스터는 얼마를 받고 도제는 이제 그 교육기간이 끝나면 얼마를 받기로 한다 뭐 이런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 존 커네이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거기가 싫었나 보죠. 런던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자기가 유일하게 런던에 자기가 연고가 있는 이 두빈원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시도를 두 번씩이나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얘가 마스터로부터 도망쳤다고 하는 사실이 밝혀져가지고 추방당해서 다시 마킹으로 돌려보내시죠. 자, 이러한 한 소년의 어린 시절에 이 여러 해에 걸친 이 일들은 누군가가 그 시대의 역사가가 그 사람의 스토리를 알아서 사실로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고문서, 여러 종류의 고문서에 단편적으로 나와있는 이야기들을 전부 다 스토리를 맞춰서 묶어가지고 이 한 사람의 일생을 재현해낸 것이고 이렇게 해서 훨씬 더 많은 수백 명, 수천 명의 이 하층민들의 삶을 재구성해내므로 해가지고 18세기 런던 하층민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지금 이 프로젝트는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때 이 소스로 사용됐던 자료들이 뭐냐 하면은 여기서 봤듯이 이 고아원생 명부 그리고 보육계약서, 도제와 마스터 사이의 계약서, 그리고 그 밖에 감옥의 수형기록, 재판의 검사들의 공소장, 길거리에 쓰러져 죽은 시체에 대한 검시관들의 검시보고서, 빈민들에 대한 무료급식보고서의 어떤 수혜자 명부, 이러한 문헌들은 지금 그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이 지금 정부 기록 보존서 이런 데 있죠. 런던에는 그러한 문서들을 전부 다 그런 걸 하게 되게 되면은 이 그 이제 보존으로 넘어가는 문서들을 보관하는 아카이브가 있었는데 런던 시에 있는 9개 아카이브에 소장돼 있던 자료들을 가지고 거기서 이 공공 차원에서 시정부 차원에서 그것을 디지털화하는 역할을 오랫동안 기능을 오랫동안 수행했었고 그래서 모두 그 9개 아카이브에 있는 15개 보문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소스 데이터로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와 같은 연구를 수행해서 런던 하층민들의 삶을 재현해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거죠. 자, 제가 이거를 디지털 인문학의 하나의 모범적인 사례로 지금 보는 이유는 첫째, 사람의 손으로 하기 어려웠던 많은 데이터들을 묶어서 비교해서 거기서 종합해내는 일. 사람도 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사람의 생각과 구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지금 동서를 불문하고 고문서 연구는 전부 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지금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종래에는 그것이 뜻이 있어도 하기가 어려웠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읽어야 되고 한 감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읽는 데만도 저기 뭐 10년이 막 걸리는데 이걸 어떻게 여러 사람의 걸 읽고 여러 기록을 읽어서 이거를 종합해냅니까? 컴퓨터가 도움을 주는 거죠.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기본적인 그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캔디데이트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을 뽑게 되면은 그걸 검증하는 건 사람이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같은 사람이 다른 이름으로 기록된 경우도 있고 같은 이름이지만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인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정황을 봐가지고 판단을 하죠. 아, 이건 한 사람으로 봐도 무리가 없겠다. 이건 아무래도 아니야. 뭐 이런 거. 이런 말하자면은 사람의 손에 사람의 머리에 의한 노력과 컴퓨터에 대한 지원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각각 작업하는 것이 로직을 같이 함으로 해가지고 같이 묶여줄 수 있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디지털 인문학은 그 전적으로 자기가 시작해서 자기가 끝내는 연구가 아닙니다. 18세기 기록을 누군가가 이렇게 남겼고 그거를 런던 아카이브에서 데이터베이스화 했고 그리고 그것을 학자들이 또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남기고 그리고 이것을 또 누군가가 그 다음에 학자들이 이용해서 좀 더 발전적인 업그레이드된 연구를 해내겠죠. 분업과 협업. 예전에 인터넷 저 인문학의 시대에서는 인문학의 일이 아닌 줄 알았던 이러한 일이 디지털 인문학의 시대에서는 가능해졌습니다.
미국의 하버드대학과 중국의 국경대학이 같이 협력해서 하버드대학은 기획하고 중국 국경대학은 거기에 대한 이 노력을 실질적인 실천을 역을 제공해서 만든 중국 역대 인물 전기 자료고 China Biographical Database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7세기에서부터 19세기 인물 36만 명에 대한 정보를 수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인물 비리가 아닙니다. Chinese 이 CBDB 데이터 안에서 우리는 들어가서 보게 되거든 딱 인물 이름으로 검색하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쫙 나올 걸로 기대하죠. CBDB는 그런 거 없습니다. 대신 그 역할은 CBDB 데이터를 가져다가 이 대만의 중앙연구원에서 그런 식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서비스는 이제 만든 게 있어서 그거를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CBDB에서 한 일은 뭐냐? 이 36만 명에 대한 정보를 전부 다 문헌에서부터 찾아가지고 그 사람과 사람들이 서로 어떠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전부 다 그 관계, 사회적 관계, 혈연적 관계를 정보로 남겼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 거는 누구는 누구의 페이트리언이었다. 누구는 누구의 친구였다. 누구는 누구를 탄핵한 적이 있다. 누구는 누구를 추천한 적이 있다. 누구는 누구를 칭송했다. 누구는 누구의 문인이다. 누구는 누구의 뭐 학생이다. 누구는 그 누구를 아주 뭐 송해하거나 혹은 송해를 받았다. 뭐 이런 거. 누구에서 재정적으로 군사적으로 서포트를 받았다. 뭐 하는 이런 것들. 즉 문헌을 보게 되게 되면은 그 문헌 속에서 그 기록이 나오죠. 조선왕조실록에서 보게 되면 그 안에서 조정에서 누가 누구를 청구했다느니 누가 누구를 탄핵했다느니 누가 누구가 동시에 관직에 임명이 됐다느니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이 발견되는 족족 그 관계성을 기록을 했고 그 관계성을 모두 580개가 넘는 이게 쌍 양방향 관계니까 단종의 관계로 보게 되게 되면은 그래도 적어도 한 300개에 가까운 이거 사회적 관계만 그런 것이고 그거를 혈연 관계라든가 이런 것까지 하면 더 많아지죠.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전부 다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CBDB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게 되면은 이 데이터를 그대로 다운받으실 수가 있는데 한 시간쯤 걸릴 겁니다. 자, 그 데이터를 제가 직접 다운받아가지고 제가 원래 중국 생리학 전공, 저기 성리학 전공이고 중국 성리학 중에서 정호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그 정호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문인 관계로 얽혀지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그 데이터를 가지고 추출해서 제가 만든 그래프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기초 데이터를 공유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인맥들을 찾아내고 또 이걸로 끝이 아니라 그 로우 데이터가 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관심 있는 정보를 더 추가해가지고 의미 있는 네트워크로 만들어내는 일 이러한 일들이 지금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수행되고 있는 연구의 형태입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쪽에 제가 요거는 뭘로 그 Visualizing Emancip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독립전쟁 때 이루어진 노예해방의 역사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건데 노예해방은 링컨의 노예해방 선언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시죠?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이 링컨 대통령이 남북은 점령하에 있는 노예들의 그 해방을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그 이 전쟁의 진행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서 이 노예해방의 문제가 지금 달라지는 거예요. 전쟁의 상태는 지역마다 언제 남군이 뭐 저 북군이 진주하고 거기서 어떠한 뭐 그 정책이 시행됐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곳곳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어느 마을의 어느 농장의 노예가 이 해방됐다고 하는 것이 이게 전부 다 시점이 다를 수 있고 형태와 이 패턴이 다른 거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종합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살필 수 있는 노예 해방의 지도를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수행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걸 이제 사례를 소개하는 이유는 뭐 이 프로젝트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게 바로 미국의 인문학 재단 NEH가 그 각 대학의 이러한 디지털 인문학을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사례를 소개를 하는데요. 미국의 이 NEH 우리나라로 치게 되면 학술진흥재단 같은 데죠. 그 인문학 지원 기금이 2008년에
Office of Digital Humanities라고 하는 디지털 인문학을 지원하는 그러한 조직을 설립을 하고 그리고 아주 상당히 많은 그러한 금액을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서 미국의 거의 모든 대학이 유수의 대학들은 다 포함되어 있죠. 하버드, 뭐 스탠퍼드 이런 거 다 없이 그 대학들이 전부 학교 안에 이 센터 포 디지털 휴메니티스, 디지털 인문학 센터를 설립하고 이러한 류의 디지털 인문학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디지털 인문학의 일환으로 인문정보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문정보학은 물론 제가 제가 만들었다고 해도 뭐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겠죠. 제가 그 인문학을 위한 정보기술 연구를 디지털 저 인문정보학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 2000년에 그 고대민연에서 나오는 민족문화연구에 쓴 논문에서 그 이름을 시작했습니다. 자, 저희 학생들도 조금 질문을 합니다. 디지털 인문학하고 인문정보학의 관계가 뭐냐고, 같은 거냐고, 같이 봐도 되냐고. 네, 넓게 봐서는 같이 얘기도 된다고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뒤에 인문정보학은 디지털 인문학을 위한 기술적 방법론을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디지털 인문학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인문학 그 자체는 넓게 봐서 인문학입니다. 다만 그것이 디지털 환경에서 이루어진다 뿐이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옛날의 인문학하고는 방법이 다를 수 있지만 디지털 인문학은 인문학이고 그리고 인문정보학은 디지털 환경에서 인문학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적인 도구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주위에 이 뒤로 이렇게 앉아 있는 우리 인문정보학 학생들은 사실은 이 앞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디지털적인 환경에서 인문학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유용한 방법론을 개발하고 그것을 쓸 수 있게 만드는데 조금 더 주력을 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문학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 방법론을 만든다고 하는 자체가 의미 없기 때문에 인문학이 없이 그 방법론만 만든다고 하면은 그거는 정보과학하는 사람들이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정보과학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치밀한 방법론을 만들어도 인문학자들이 못 씁니다. 그건 이미 현실로서 사실이 그래요. 읽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언어가 소통이 안 되는데 인문학에서 직접 인문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러한 일을 이렇게 함으로써 이러한 인문학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인문정보학 연구자들은 할 것이고 그들이 제안하는 인문정보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인문지식을 다루어서 유용한 인문지식 연구와 인문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디지털 인문학의 일입니다. 하지만 인문정보학 연구자라고 하더라도 이건 저희 학생들을 위한 얘기입니다만은 그 인문학 연구와 이러한 인문학 연구를 위한 방법론의 개발이 독립될 수가 없어서 함께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문정보학에서도 인문지식 콘텐츠는 상당히 중요하고 소홀할 수 없는 분야죠.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인문정보학인데 굳이 영어를 Cultural Informatics라고 지은 이유가 있나요? 실제적으로 지금 그 인문학을 Cultural Science라고 Natural Science, Cultural Science를 분리해서 이름해서 Cultural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넓게 인문 문화 전반을 얘기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인문학자들은 인문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전공 특히 대학에서의 스테이터스를 확보해주는 전공 영역으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 말을 굉장히 스트릭트하게 쓰려고 하는데 사실은 뭐 학문 세계에서 꼭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인문지식 시멘틱과 시각적 인문학 이러한 것들 그리고 엔사이브스
인문지식 시멘트 교육학과 리타 아카이브 이런 논의들인데, 아까 말한 엔사이브스는 그 제가 그렇게 새로운 조어를 하는 걸 즐기는 사람은 아닌데요. 해봤자 사람들이 안 쓰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니까. 그런데 다른 말로는 잘 설명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만든 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인문정보학이라고 하는 말, 시각적인 문학, 그리고 이 엔사이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거는 백과사전적 지식과 어떤 학문적 지식과 그리고 아카이브의 실물이 네트워크상에서 하나로 묶여지는, 하나로 만나는 그러한 부분이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논의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기록학하시는 분들입니다. 기록학이 예전에 인문학과가 독립된 별도의 학문이 아니라 바로 디지털 인문학은 이 기록학과 전통적인 인문학이 하나로 합쳐진 세계야, 디지털 환경에서 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통적인 이쪽 부분이 백과사전으로 대표되는 지식의 소통세계라고 한다면, 이쪽은 유물을 소장하고 그것의 관리를 목적으로 했던 아카이브의 세계인데, 여기 이 지식의 세계는 그것의 증거가 되는 실물로의 연계. 종래의 백과사전은 메시지하고 있는 개선적인 안내 기능을 넘어서기 어려웠지만, 디지털 환경에서는 보다 전문적인지 그 지식의 근거에 대한 원천대로 연계가 가능해졌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아카이브 측면에서 볼 때에는 아카이브 실물자료 하나하나가 인류 국가 지역 조직의 문화에 관한 지식의 문맥 속에서 하나의 노드로 기능할 수 있게 하는 일이 디지털 세계에서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즉, 시멘틱 웹, 의미로 연결되는 웹의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이 지식의 세계와 실물의 세계가 만나는 그러한 영역을 구상하고, 이것을 그냥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데이터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기술하고 어떻게 지식과의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가를 논의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사실은 세계적으로 그 시멘틱 웹 기반의 이 디지털 아카이브에 대한 논의가 결국은 사실은 이러한 논의와 다르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부터 다루게 될 디지털 인문학 교육 을 위한 무엇을 디지털 인문학 교육이라고 하는가, 그리고 디지털 인문학 교육이 왜 그냥 인문학 교육이 아닌 디지털 인문학 교육이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잠깐 짚고 이 첫 번째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시대의 인문 교육은 디지털 환경에서 디지털적인 방법으로 배우고 소통하며 표현하는 그러한 시대의 교육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딱 개념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미리 다 아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만,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원어민. 디지털 원어민이라고 하는 말은 이 마크 트렌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마크 트렌스키는 교육학자지만은 사실 이 대학에서 연구하는 연구자라기보다는 주로 저널 기고 강연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이론가입니다. 그 사람이 2001년에 그 자기의 그 발표문에서 디지털 원어민과 디지털 네이티브즈와 디지털 이미그런트라고 하는 말을 썼고, 이것이 참 적절하게 이 디지털 시대의 그 교육 환경, 교육 수요자들에 대한 설명을 표현한 듯해서 이것이 많이 쓰여지게 됐습니다. 디지털 원어민이라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디지털적인 방법으로 소통하며 표현하는 것에 익숙한 세대고, 여러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학생들 모두가 이 디지털 이 원어민들이라고 해도 이제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역마다 좀 편차가 있어요. 어디 출신이냐에 따라서. 대개 제가 예전에 정보센터 소장을 하면서 거기 연구원들의 이 디지털에 대한 인지도를 봤더니, 아니 디지털에 대한 인지도가 아니라 제가 50대인데 40대인데 50대의 나와 굉장히 공감하는 세대가 있고, 심지어는 30대인데 나랑 유년 시절이 똑같은 요즘 응답하라 88을 보면서 이 공감하는 세대가 50대가 많이 공감하죠. 근데 4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심지어는 20대도 있어요. 어렸을 때 산 곳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대충
답이 나옵니다. 그런 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만 이제는 다 디지털 기술하고 그래도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좀 과감히 많이 되죠. 기성세대를 디지털 이미그런트라고 합니다. 이건 그대로 언어 환경은 똑같이 그 나라에서 자라서 어렸을 때부터 그 언어에 익숙한 사람을 네이티브스라고 하고 다른 언어를 쓰다가 거기 이민 가가지고 아무리 오래 살아서 좀 대화가 유창해도 머릿속으로 하는 생각은 다 자기 모국어로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얘기할 때 긴장하고 그리고 확인하고 따져봐야 되고 자기 모국어의 문법과 어법이 그대로 아는 셈 모르는 셈 여기에 반영되고 아마도 저는 이 50대 중반을 넘어선 그 구세대들 가운데에는 디지털 기술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접근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그럼 당신은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저는 디지털 이미그런트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왜 디지털 이미그런트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분명하게 답하죠. 논문 쓸 때 쓰는 문장하고 카톡 쓸 때 쓰는 문장이 거의 차이가 없다고 그러면 듣는 사람은 그냥 이해합니다. 아, 그럼 당신은 이민자가 분명하다고. 그, 네, 어법이 다르죠.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언어가 다른 학생들을 놓고 다른 나라의 언어로 인문학을 가르치려고 하지는 않나 그거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디지털 원어민을 위한 인문교육은 디지털 환경에서 읽을 뿐 아니라 쓸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배우고 암기하는 데 머물지 않고 응용하고 창조하고 표현하며 이를 통해 성취의 기쁨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데요. 그 디지털적인 방법으로 학생들한테 한국의 서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 지역의 지역 문화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한국의 복식에 대한 프로젝트를 같이 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이 학생들이 뭐 어마어마한 집중력과 그 다음에 그 성취 결과물을 보이는데 그럴 수 있었던 동기, 모티브는 자기가 만들어서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 2년 전에 건국대학 학생들을 데리고 한 학기 동안 서원 위키 방식의 그러니까 위키피디아 방식의 서원 백과사전을 편찬을 해서 거의 뭐 천항목의 백과사전을 만들게 했죠. 물론 그 내용은 그대로 뭐 저기 다른 백과사전처럼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거의 그런 정도의 수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열심히 학생들이 베껴가지고 짜짓게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냈어요. 대단한 노력이 들어갔는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 자기들도 네이버가 만드는 것 같은 걸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거기에 이 친구들은 크게 분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기말 리포트에 거의 한결같이 모든 학생들이 썼던 얘기가 나는 이제 더 이상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가 됐다. 리딩 능력뿐 아니라 라이팅 능력을 갖게 됐다. 자기가 생산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 것이 이 애들로 하여금 그 지식에 열중할 수 있게 하는 큰 계기가 되는 것을 그거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 대단한 그런 표현의 능력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그 디지털 시대의 교육이 교사들이 잘못해서 학교가 잘못해서 얘들로 하여금 리딩 능력은 극도로 향상이 됐는데 라이팅 능력은 그걸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조차 학생들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 말하자면 디지털 네이티브는 네이티브인데 매우 절름발이 네이티브들을 만들어 놓은 미국에도 수많은 네이티브들이 이 쓸 줄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식의 리딩만 하고 즉 문맹인 네이티브스들을 지금 이 우리 학교육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라이팅 능력을 갖는 그 네이티브들에게 라이팅 능력을 갖게 해서 진정한 디지털 시민들이 되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까 잠깐 지금
그 보여드렸던 이 Let's Teach Kids to Code, 어린이들에게 코딩을 가르치자라고 하는 저 세계적인 운동의 그 주제이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것이 왜 디지털 인문학이냐 그 점을 강조하는 것은 이 라이팅 능력을 가르치는 이 교육을 디지털 기술 교육만으로 그 능력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틀린 생각이라는 거죠. 도대체 글을 쓰는 게 이 캐릭터 글자만 알고 알파벳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쓸 거리가 있어야 되죠. 써서 표현하고 싶은 게 있어야 되죠. 라이팅 교육은 인문학 교육과 떨어져서 생각할래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인문 지식 빼놓고 디지털 라이팅 기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잘못된 생각이지만 디지털 라이팅이 아닌 방법으로 옛날의 인문 방법으로 인문 지식이 전수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조금 시대착오적이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인문 교육과 디지털 문식 교육.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인문 교육을 하나로 합치자는 게 디지털 인문 교육에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시간을 다 썼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디지털 인문학 교육이란 디지털 환경에서 인문 지식을 탐구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디지털 인문학 교육을 다시 정의하면 인문 지식과 함께 그 지식을 디지털 환경에서 다루는 방법을 구성함으로써 인문학에 대한 관심과 활용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입니다. 자, 제가 빨간 글씨로 정리한 거, 디지털 인문학 교육은 절대 전공기술 교육은 아닙니다. 인문학 교육이 목표인 거죠. 하지만 정보기술의 활용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 교육은 디지털 인문학 교육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디지털 인문학의 첫 단계가 디지털 문식을 키우고 그 위에서 전통적인 인문학적 지식을 충실히 수용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인문학으로 나가는 거라고 아까 제 의견 말씀을 드렸는데요. 디지털 인문학 교육은 인문학 교육인지 정보기술 교육은 아닙니다만 하지만 실효성 있는 인문학 교육을 위해 학생들에게 정보를 다루는 기술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고 그러면은 뭐를 가르치냐? 가르칠 거리가 좀 많긴 해요. 이거 다 하면은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부담스럽죠. 일단 스승이 알아야 되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이 여기 위키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공유문서 편찬 그리고 온톨로지 설계 기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이번에 하시고 이번에 끝내시고 그리고 저희가 여름에 또 어드밴스드 코스를 계속 개설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때 이런 집 뭐 시각적인 것을 좀 다룰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2014년 1학기 건국대학교 문학콘텐츠 학과생들과 함께 했던 이 서원의 세계를 저와 같이 서원에는 어떠한 인물들, 어떠한 문화유산, 어떠한 개념들 이런 것이 있는지를 전부 조사해서 온톨로지 설계를 하고 각각의 기사에 대한 이 위키 사전을 편찬하게 한 그러한 일들이고요. 자, 이거는 대학원생들이긴 합니다만 디지털 컨텐츠 부분에 대해서 거의 뭐 개념이 없었던 한국대학교 의상, 전통의상학 하는 학생들이 그 함께 네 명의 학생들과 함께 한 학기 수업의 결과물인데요. 실제로 한번 뭐 들어볼까요? 네, 바글바글 하죠? 자, 그 예를 들어서 복잡하니까 좀 줄여놓고 봅시다. 천릭이라고 하는 전통 복식 요소에 대해서 물론 이 수업을 어떻게 진행했냐면 전통 복식의 요소들을 개념들을 쫙 뽑아내고 그거에 대해서 전부 이렇게 설명하는 이 위키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전부 이 한땀 한땀 바느질하는 학생들이었는데
정말 이 위키 콘텐츠도 한 땀 한 땀 아주 정성 들여 만들어서 콘텐츠 내용도 충실하고 거기다 시각적 이미지도 잘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찰릭이라고 하는 복식을 실제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유물들이 있는 경우에 네 이런 것들이 원래 저희가 시간이 충분하지 못해가지고 이 부분을 충실히 다 하지 못했습니다만 거기 석주선 그 복식 박물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콘텐츠들도 이제 연결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이것은 이제 거기 있는 건 아닙니다만 실제적으로 유물로 출토된 철릭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철릭을 이거를 여기서는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계승한 그런 작품 이런 것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그 디자인을 해낸 디자이너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다 위키 콘텐츠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를 들자면은 아까 본 바와 같은 그러한 식의 이 복식 요소들이 열아일기 임원 경제지와 같은 문헌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중심으로 그 문헌을 소개하고 거기에 적힌 내용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그 문헌의 저자는 누구고 그 저자들은 서로 어떠한 인맥 속에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또 이와 같이 밝혀냈습니다. 자, 이 네 명의 학생이 사실은 전부 다 각기 저마다 다른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학생들이 이 수업을 해서 이러한 독식의 세계의 네트워크와 그 개념 내용들을 설명하는 위키서드를 편찬하고 나서 한 학기 수업을 마치고 스스로 그 수업에 대해서 얻은 가장 큰 성과는 각기 서로 다른 세계, 같은 복식의 세계지만 각기 다른 데 관심이 있어서 서로 간에 그러한 이 대화도 많지 않았던 학생들이 이와 같이 하나의 큰 세계 속에서 서로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다른 부분에 기여를 할 수 있고 그 전체가 합쳐서 복식의 지식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결과를 보이게 될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만족하고 또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 학생들의 이 모든 또 수업 소감은 각 개인 페이지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인문학 수업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수업에서 얻은 결과가 고스란히 그대로 웹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보시고 그것을 응용하고 더 발전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동국대학교 학생들하고 광진구 문화공간이라고 하는 이 수업을 작년 1학기 때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 서원도 모두 그 팀으로 나눠가지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한 10개 팀으로 나눠서 10개 주제를 주고 광진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린이 대공원이라든지 이 광진구 그 둘레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제를 정해서 조사를 하고 그 구역의 문화백과사전을 만들기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상당히 많은 컨텐츠를 만들었는데요. 비슷한 일을 저희가 향토문화전자대전 사업이라는 걸 하거든요. 한 시공구 한 곳당 투입된 예산이 6억 정도 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은 저기 정보센터에서 굉장히 섭섭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향토문화전자대전 6억짜리 사업보다도 나은 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10원 한 장 안 드리고 60명의 학생들이 이 수업 결과물로 만든 것인데요. 이 한 곳 한 곳을 전부 다 학생들이 직접 갖고 자기들이 사진 찍고 자기들이 조사해서 물론 인터넷에서 막 긁어온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관심이 있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아예 콘텐츠 내용부터 기획부터 했다는 거죠. 질문 있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 하실 네 그럼 좀... 아예 끝내고 받도록 할까요? 네네. 네.
네. 저희 학생들과 함께 이 지난 학기에 워커힐 역사와 문화라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 아마 구체적인 그 내용을 우리 유인태 선생이 온톨로지를 설명하면서 잠깐 좀 예시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 워커힐은 그냥 유흥 공간이 아니라 거기에 50년이 어떻게 보게 되면 한국의 현대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워커힐 속에 많은 그러한 인물 혹은 그 행사 그리고 그 속에 시설로 남아있는 곳들 이런 것들을 엮어서 한국의 현대사를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시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의 장소각에 있는 아카이브에 많은 문헌들이 있는데 그 고문서와 고문서를 지금까지 아카이브는 그 고문서를 그대로 컴퓨터에 넣어서 그 고문서를 열람하는 데에 멈췄습니다만은 고문서 속에 있는 정보들을 그것을 정보화해서 거기의 이 의미적인 컨텍스트를 찾아내는 저희가 시도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광산김 씨 분재기 재산 상속 문서를 그거를 디지털화해가지고 그곳으로부터 상속된 그 노비들의 노비 족보를 만들어내는 네 가능하죠. 그 집안에서 상속되어 오면서 자손들을 계속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와 같은 그래프로 전부 다 표현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그 네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저희 학생들이 봄, 가을로 답사를 갈 때마다 이러한 식으로 그 답사 지역의 모든 내용들을 디지털로 기록을 해서 그걸 재현할 수 있는 답사 보고서를 디지털 답사 보고서를 만듭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다닌 직접 간 답사지는 아니었습니다만 희양산 봉암사라고 하는 곳을 그 대상으로 만든 똑같은 프레임으로 만든 그러한 것인데요. 희양산 봉암사는 1년에 한 번 문을 여는 곳이죠. 4월 초파일에만. 그런데 지금 보이시는 이 산이 희양산이고요. 이 희양산의 산세가 사실은 이 봉암사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키 역할을 하는데 합니다. 하지만 문헌만으로는 지금 제가 이걸 직접 조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3차원 구글 지도를 가지고 이 산세의 모습을 다 돌아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보려면 얘를 비행을 멈추고 지금 이제 버드 아이 뷰가 돼가지고 이 희양산의 모습을 이렇게 조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구글 어스를 이용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다시 기술을 돌려서 봉암사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밑에 있는 이 봉암사라고 하는 절인데요. 여기가 봉암사입니다. 네, 착륙하죠. 네, 착륙했다 치고. 봉암사로 들어가서, 네, 일주문과 문로를 지나가지고 경내로 들어가면, 물론 여기서 다 이렇게 360도를 다 볼 수가 있고요. 이 안에, 이게 그 유명한 최치원의 4.3비명 중에 하나인 봉암사 지진대사 탑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냥 가서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 읽기 힘들죠. 하지만 이미 인터넷상에는 이러한 정보들을 이와 같이 오존번역원에 이 모든 거를 다 한문을 스크립트를 다 잡아온 그런 데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역까지도 우리는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읽어보게 되게 되면은 바로 이 희양산의 산세가 지증대사가 바로 이 희양산의 산세 봉황이 날개를 치고 하늘을 향해 솟구치는 듯한 그 산세에 감동하고 그리고 이 깊은 골짜기에 중이 절을 짓지 않으면은 반드시 산적이 도둑의 소굴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여기에 절을 짓게 됐다고 하는 그 내력이 얘기됩니다. 기록으로 남은 문화유산
희양산이라고 하는 그 자연유산, 그리고 봉암사라고 하는 그 문화유산의 문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실은 현장에 가서 보면은 뭐 자세히 알겠습니다만은 현장에 가서 본다고 해서 그 짧은 시간에 답사를 통해서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저는 저희 그 디지털 인문과 전문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매 학기 답사를 다녀올 때마다 그것을 모두 이렇게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을 하도록 하는데, 그거는 디지털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서라기보다도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속에 담긴 지식의 문맥을 확실하게 알고 대상 지식을 아주 깊이 있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디지털적인 방법으로 대상 지식을 드러내서 그것을 학습자가 익힐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직접 체험하고 그걸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이러한 방법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얻게 되실, 이번 교육을 통해서 얻게 되실 능력도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네, 여기에서 네, 1교시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아주 지금 이 문제와 이 디지털과 인문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반드시 다뤄져야 할, 반드시 질문돼야 되고 그리고 그 해답이 찾아져야 할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답변은, 제가 생각하는 답변은 우리 학계가 10년 동안 지금 해왔던, 찾으려고 했던 답하고는 많이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특히 이번 인문대중화 프로젝트를 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그러면서 제가 억지로 거기다가 디지털 인문학을 끼워내면서 기존의 인문대중화의 어떠한 그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기를,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인문 지식을 뭔가 디지털 기술이랑 엮어가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게 되면 문화 콘텐츠라고 하는 이름으로 10년 동안 사실은 우리가 좀 사람들을 속여온 거 아닙니까? 인문 지식을 디지털로 가공해가지고서 그것이 바로 돈이 되는 상품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것이 올바른 구도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뭔가 인문 지식의 근거가 돼가지고 그걸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 콘텐츠 생산의 길은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러길래 프로덕션도 많고 뭐 등등등 그런 일을 하는 데도 많이 있는데,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의 또 하나의 전문 영역입니다. 거기서 마케팅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그 부분은 굳이 인문학 영역에서 안 다뤄도 옛날에 영화학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문화산업 영역에서, 그거는 문화산업을 정말 돈을 버는 걸 목적으로 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다뤄오는데, 이쪽에서 순수 인문학을 하던 사람들이 그것을 이 문화산업이라 문화콘텐츠라고 해가지고 이걸 갖고서 돈이 될 수 있는 상품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압박을 받고, 그런 걸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하다 보니까 점점 지난 1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그런 식으로 마케팅이라든지 상품 기획 같은 것들에 점점 눈을 돌리게 되고 그쪽의 강좌들이 여기서 많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잊혀지고 약화되고 사라져간 게 인문학이에요. 저는 이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하는 부분, 방금 말씀하신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만은 성급하게 인문 지식을 갖고 뭘 어떻게 해서 그걸로 이 긍정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려고 하는 이러한 부분은 조금 유보시키고, 이건 또 문화산업의 영역에서 다루니까요. 하지만 디지털 인문학을 하는 가운데에서 인문 지식을 자유롭게 자기가 다룰 수 있고 공허한 남들의 인문학이 아닌 나의 인문학,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인문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학생들이 얻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문화산업 영역에 진출해 가지고서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해서 인문지식이 문화산업 영역에서 좀 효과적으로 활용돼가지고 돈벌이가 되는 그러한 일도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상의 문제, 인문지식을 디지털 세계에서 디지털 콘텐츠로 조작하는 이 일을, 그 일을 촉진하기 위해서 적정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가 10년 전, 20년 전부터 있어 왔지만,
그 보상체계는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아직도 답이 없거니와 저는 그 전제가 지금은 이제 틀렸다고 결론 내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뭐 저희 수업 사례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학생들한테 물론 학생들이 이제 성적이라고 하는 그런 보상 장치가 있어요. 그것은 또 굉장히 제 마지막 강의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지만 그 성적도 성적이지만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 요즘에 왜 저 인문학 강좌 학생들이 안 모이느냐라고 물어볼 때 사람들이 취업이 안 되니까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저기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권 선생님이나 저나 옛날에 그 시절이라고 하더라도 인문학하면 뭐 취업이 잘 됐나요? 그건 아닌데 그 시절에는 인문학을 공부하게 되게 되면 자기 얘기거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자기 표현할 수 있고 이 세상에 대해서 자기 주관을 세울 수 있고 디지털 인문학도 저는 똑같은 목표를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자기 개성을 세우고 자기 할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게 하고 그것은 한두 푼의 보상보다도 훨씬 더 큰 동기를 부여할 수가 있고 그 동기를 쫓아서 인문학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인문학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 문화산업 영역에 진출해서 얼마든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일이지 너무 섣불리 그 두 가지를 인문학적 행위 보상 그리고 경제적 파급 효과를 묻는 것은 조금 이제는 여유 있게 보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원어민의 얘기도 이제 물론 듣겠습니다만은 제가 선생님이 지적하시는 그 문제가 아주 맞을 수 있어요. 저도 디지털 처음부터 이제 제가 자인하고 들어갔듯이 저도 이미 그런 측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 입장에서 그걸 생각하고 결론 내리고 거기에 이제 맞추는 그런 우를 범했을 수도 있는데 그 네이티브 저 이미그런트의 문제는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특히 문화 콘텐츠 여기 태조 교수도와 계시고 이명상 교수님 오랫동안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 학을 이끌어 가신 그 중심이신데 자 학생들한테 너희들 뭐 때문에 그 문화 콘텐츠 학과 들어왔니? 하고 물어보면 당연히 게임 회사 만들고 PD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이벤트 회사 하고 저쪽에 그 SM 같은데 그런 데에 이 기획자 되고 그러려고 한다고 대답하겠죠. 왜? 그것밖에 아는 게 없으니까. 지금 너무나 우리 기성대 인문학계와 인문학 교수들이 한편으로는 인문학 고유의 그러한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그것을 살리고자 하는 노력보다도 마음속으로는 자기 전공 영역에서는 그걸 고집하면서 실질적인 학과 커리큘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 학생들의 표면적인 니디에 너무 영합한 경향이 없지 않나 하는 게 저의 솔직한 생각입니다. 그 학생들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지만 얘들 아시잖아요. 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와가지고 이 세상이 넓은데 자기들이 듣고 판단할 수 있는 영역에서 1차 기본은 같겠지만은 그걸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걸 존중하지만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줌으로 해서 인문학 교육을 시행을 함으로써 얘들은 자기의 진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진로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게 분명히 안 됐습니다.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디지털적인 방법을 안 썼어요. 그 학생들한테 이 너희가 그래 좋아 너희 PD가 되고 작가가 되고 게임 기획자 되고 그리고 이벤트 기획자 되는 거 좋은데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문 지식을 알아야 해 그래야지 응용력이 생기지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문 지식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게 40년 전 저희가 배웠던 방식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남아있어요? 학생들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죠. 문화 콘텐츠 작가 교수들이 토로하는 말들이 그렇게 해서 강좌를 개설해도 안 오는데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 학생들이 와서 듣고 그리고 아 이거 정말 유용해 이러다 보니까 인문학 쪽에 조금이라도 발을 담그고 이해하게 돼서 좋아하게 되고 활용하게 되고 꼭 그 사람들을 인문학 전공자로 만들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해한 자기 인문학을 나중에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게 목적 아닙니까? 저는 처음부터 그 학생들의 니드, 표면적인 니드에 쫓아가가지고서 커리큘럼을 모두 거기에 맡기는 거는 그거는 인문학계로서는 건 좀 자멸행위죠. 전통적인 인문학적 가치가 좀 더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세우고 단 그것이 학생들에게 고문이 아니라
정말 흥미있게 인문학에 접근할 수 있는 길로 만들어주는 노력을 같이 기울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표현이 조금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디지털 인문학, 전통적인 인문학자들이 디지털 인문학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였고요. 전통적인 인문학자들이 디지털 인문학을 독점해야 된다는 얘기는 제가 뜻한 바는 아니었습니다. 디지털 인문학에서 전통적인 인문학자의 역할을 배제하게 되면은 그건 참 정말 그냥 기술적인 방법론만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거의 위험성을 제가 얘기한 것이고요. 그리고서 이미 디지털 인문학 영역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외국에 미국이나 유럽의 디지털 인문학의 뭐 어소시에이션 이런 데에 가담하고 있는 임원 회장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면 의외로 베이스가 이쪽 기술 쪽에 있는 사람들이 또 적지 않아요. 말씀하셨듯이 기술 쪽을 보다가 인문학 쪽으로 관심을 넓혀가지고 디지털 인문학을 하게 된 그런 사람들이 좀 더 쉬운 접근법이 그 사람들에게 좀 더 열린 길이었던 거죠. 그런데 당연히 지금 디지털 인문학의 출발점이 기술이기 때문에 기술 쪽, 지금 베이스가 기술 쪽이시죠? 이런 분들이 더 접근하기 쉽고 더 많은 아웃풋을 내기가 쉬워요. 그 방법 가지고 인문학적인 소재 좀 적용해서. 하지만 그렇게만 진행이 되면 인문학 세계에서는 디지털 인문학은 영원히 강 건너일이 됩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인문학 지식이 절대 디지털 인문학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죠. 애트리라든지 뭐 이쪽 이 카이스트 이런 데에서 적지 않은 정부 예산 써가지고 어마어마한 이 플랫폼 개발하고 하는데 그것을 들어가는 콘텐츠를 즐기는 고객은 유치원생. 만들어가지고서 3차원 이 저기 뭐 영상으로 조선시대 이런 것들을 재현하거나 무슨 뭐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전시를 했더니 유치원생들이 좋아하더라. 뭐 이런 거. 고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일반인들도 좋아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을 향상시킬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진정한 심도 있는 디지털 인문학적 논의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그러한 인문학자들의 순수한 인문학적 연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현재로서는 잠재력을 가지고 그 쌓아온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리고 하지만 배우는 사람, 참여하는 사람은 꼭 전통적인 인문학자 출신이 아니라 신세대들은 새롭게 모든 걸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들의 노력으로 이 디지털 인문학이 발전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네 기반이 디지털이야, 뭐 기술이었냐, 인문학이었느냐라고 하는 물음 자체가 무의미해지게 되겠죠.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유동철 교수님. 개인적으로 내가 좀 얘기를 하면은 저는 이제 30년 동안 많이 한 게 뭐냐면 가장 많이 한 게 책상 매출책 열심히 사가지고 한 6만 권 모았는데 10억 정도 들었죠. 그러니까 좀 뭔지 알겠는데 최근에 6만 권이지만 6만 권이 아니라 뭐 한 몇백만 권이 됐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사이에 또 뭘 했냐면 인터넷 검색을 많이 했어요. 한 거의 한 5-6천 시간을 검색을 했습니다. 30년 동안 인터넷 지금 뭐 외국에서 이렇게 워낙 DB화가 잘 돼 있다 보니까 뭐 몇백만 권을 자유롭게 이용하죠. 웹, 퍼블릭 도메인 말고도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쭉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 기술하고 결합되면서 되게 효율적으로 적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그리고 또 뭐 요새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니까 제가 어떤 인문학, 고전학, 사실은 저는 고전학에 관심이 있는 건데 고전학을 접할 때도 그런 여러 가지 만들어졌던 그 사이트의 그런 것들을 또 DB로 활용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연구를 많이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렇게 옆에 지켜보면서 의외로 저도 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온갖 알바를 다 했습니다. 제 모토는 뭐냐면 시간과 돈을 주면 뭐든지 다 한다예요. 그래서 뭐 전혀 사양을 안 하는데 그러면서 쭉 지켜봤을 때 뭐가 있냐면 한국의 문화 콘텐츠라든지 이런 거 제가 이제 옛날 게임 회사 좀 관련해보고 제가 영등위에서 게임 심의위원도 만 2년을 해봤습니다. 온라인 게이밍하고 이런 걸 다 뭐지 리니지2 베타 버전을 저 등급을 심의 매기고 나온 사람이 알바띠려고 알바띠려서 마지막에 그거였는데 그런데 느낀 게 뭐냐면 되게 돈을 정부에서 돈을 많이 썼어요. 뭐나 콘텐츠 원형이라든지 그랬을 때 대단히 사실 돈을 많이 썼지만 다
헛고생이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아날로그적으로 인문학적으로 먼저 데이터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가공 안 된 상태에서 돈을 뿌려가지고 기술자라든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그걸 처리를 했어요. 뭐 복식도감이든 뭐지 온라인상으로 보면 되게 그럴듯합니다. 하나도 쓸모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인문학적으로 우리가 또 충실하게 만들어 놓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인문학적으로 충실하게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것이 옛날 방식으로 수공업적으로 만든다라고 한다면 저는 한국은 정말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와서 들으려고 하는 건 디지털 기술하고 결합이 됐을 때 상당히 파워풀하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한문학 이런 경우도 있지만 제가 이제 만난 그런 얘기고 들어요. 우리나라에서 한문학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인물 연구는 다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거든요. 대한민국의 인물 연구는 하나도 안 됐습니다. 왜? 중국학 같으면 뭐냐면 어떤 인물의 권위자는 연보를 연구하는 사람인데 연보 연구는 중국의 연보라는 건 간단해요. 정말 자세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 오늘 며칠이죠? 1월 24일이죠. 제가 딱 보면 암흑개문 1월 24일날서부터 며칠간 연수를 갔는데 연수에 몇 명이 들어왔고 첫날에 무슨 얘기를 들었고 어디 가서 밥을 먹었다까지 나와요. 그 왜 그러느냐? 전통 방식이지만 그 사람이 쓴 방대한 일기, 주변의 일기, 여러 가지 편지도 모두 온갖 거를 동원해서 한 사람의 생애를 복원하는데 중국은 이런 게 전통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쌓였지만 제가 만약에 그 정도 된 저는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한국학에서 중앙연구원이지만 그런 식의 연보 100권에서 300권만 나오면 게임이 끝나요. 그런데 그거는 학문적인 연구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아할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영화, 감독이라든지 시나리오, 작가, 방송국, 그 다음에 만화 그리는 분들 이런 소설가 이런 사람들일 겁니다. 의외로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게 상상력이 이렇게 자유롭게 발휘가 되기 위해서는 무슨 어떤 근거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것이 충실히 될수록 더 상상력이 반응이 오거든요. 근데 한국의 일단은 문화 산업도 가장 큰 문제가 원초적으로 정리 안된 것그 상태에서 자꾸 뭘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저기가 나오는 건데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저는 일일이 중국식으로 옛날식으로 오랜 역사가 전통에 축적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연번 하나하나 만들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뭔가 이렇게 접합하는 기술, 디지털 기술하고 결합이 된다면 전혀 다르고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그걸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디지털 인문학이 거기서 그렇게 나고 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역시 장사하는 사람은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만 있으면 정말 많이 잘 풀릴 겁니다. 그거는 전혀 신경 쓰는 문제가 아니고 아주 잘못된 게 평가에서 그런 걸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뭐 이공계식으로 요구해서 그러는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넘어가고 저는 오히려 충실하게 그러면서 이 어떻게 하면 그 원 데이터를 먼저 수집, 정리, 가공하고 그것을 표현하느냐 이 과정에서 오히려 더 큰 역할이 있지 않을까 간단한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 대처하지 못한 말을 상당 부분을 이 교수께서 해주셨는데 그 용인대학의 이동철 교수 그 다음에 저기 우리 경상대에서 오신 장원철 교수 저희 그리고 저 그 대학교 때 이 1년 내내 같이 모여서 한문 공부하던 사이입니다. 동수회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서 뭐 통감 뭐 고문진보 사서삼경 다 읽으면서 그 감론을박하던 그런 베이스를 가진 사람들인데요. 이 사실은 뭐 그때도 제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계속 이 많은 부분에서 저의 멘토 역할을 평생 동안 좀 해주고 계신 분들인데 오늘 제가 교육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니까 또 이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들 이제 오셨습니다. 그 다 이 상당한 축적이 있으신 분이고 특히 이동철 교수는 많은 그런 저작들 그런 동향들에 대해서 아주 빠삭하신 분이시고 또 장원철 교수는 이런 부분에서의 돌아가는 이런 동향 이런 부분에 우리 저기 대학 시절부터 가장 그러한 트렌드에 밝으신 분이셔가지고 그런 정보들을 많이 알고 계시니까 뭐 식사 시간이라든지 또 밤에 잘 때 잘 수면 시간이 짧아서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네, 많이 공유하시기 바랍니다.